예, 강좌내입니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코딩 실습입니다. 소재는 반자동 곡제층이에요. 그리고 코딩 목표죠. 코딩 목표는 기존의 인력을 99% 정도 감소한 그러한 형태의 준무인 곡제층을 한번 코딩해 보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뭐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코딩 실습으로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우리 기반 기술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반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기술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 그리고 스타링크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입니다. 요건 뭔지 아시죠? 구글링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 스타링크도 다음 달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요게 뭔지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블록체인은 다 아시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세 개를 동작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한국은 교통 수단이 있고 도로가 있고 뭐 통신망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SK 같은 것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어느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업과 기관과 관습과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축이 뭐냐니까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교통과 통신이에요. 교통과 통신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 바뀌는 텐데 그중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반자동 국세청에서 국세청을 한번 이러한 기술로 기반으로 해서 새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국세청은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을 동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어요. 그죠? 일단 국세청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가 있어야 되겠죠. 거래가 없으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죠? 거래를 기존에 있던 어떤 다양한 도매시장, 편의점, 뭐 이마트, 대형마트 등등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시장 인프라 필요할 것이고 기존의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뭐 카카오뱅크 같은 기존의 은행을 대신할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기존의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각종 양식 서류 증명서 등을 대신할 새로운 형식의 신분 혹은 사실을 증명하는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되었을 때 배송과 교통도 물론 이제 풀자율주행이면 풀자율주행에 기초해서 새로운 형식의 배송과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것들 기반으로 해서 국세청 자동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그럼 언제 코딩하느냐니까 이틀간 하겠다는 겁니다. 이틀간. 그럼 이틀간에 이걸 다할 거냐? 이틀간 동안에 다할 거냐? 다 합니다. 왜다 하느냐니까 우리가 상용 수준의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대의 기술로서 이미 우리가 쓸수 있는 기술로서 어디까지 될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테스트 목적입니다. 실제 상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 집을 지을 때도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만 자바도 있고 그다음에 러스트라는 언어, 파이썬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우리가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 그리고 피닉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도 있고 그다음에 액토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등등등등등이 쓰일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이걸 다 쓰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한 좀 빼려고 합니다. 일단 자바 부분은 많이 뺄 거예요. 많이 빼고 러스트 부분도 당장은 안 씁니다. 빼고 그리고 파이썬도 머신러닝 부분에서만 다룰 텐데 지금 당장은 머신러닝을 모듈을 코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도 마찬가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 그러면은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래도 없으면 없어도 될 만한 메커니즘으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쓸 거는 요세 가지만 남아있죠. 그래서 엘릭서, 피닉스, 액토 요세 가지만 가지고 코딩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모듈들을 자바와 그리고 레스트와 파이썬과 JS 등으로 추가 모듈을 할 겁니다. 이번 에피소드, 이번 코딩 실습에서는 요 부분은 빼고 요것만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그럼 요 새로운 것들인데 이걸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25분 만에 다 끝내도록 각각 25분씩 각기 25분에 요약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도구예요. 도구고. 그리고 얘는 이제 기반 기술이에요. 기반 기술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딩 순서입니다. 코딩 순서.
저 코딩 순서를 할때 꼭지하청을 코딩하지만 먼저 요걸 먼저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요걸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요걸 코딩 요걸 코딩하고 요걸 코딩하고 이 순서로 진행을 해 나갈게요.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것들 먼저 싹 하고 그런 다음에 꼭지하청 코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도구는 이걸 쓸 것이고. 그런데 요 두 가지 앞에 있는 두 가지 기술들은 정상적으로 잘 뭐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블록체인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블록체인은 상용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치명적 한계가 있어요. 유전적 한계가 있습니다. 유전적. DNA. DNA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 수가 있죠. 비트코인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어느 한 국가에서 금융 시스템으로 쓰겠다는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당초 상용 서비스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방식,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방식의 블록체인. 근데 블록체인 뭐 새로운 방식이 뭐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픈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쓸 겁니다. 왜냐니까 수십 가지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몽땅 다 예외 없이 상용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이스리움이든 뭐든 간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용화 가능한 새로운 방식 블록체인. 그죠? 블록체인 기술은 결국 어느 한 사회 또는 국가의 신뢰 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에요.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시당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찍으면 된다. 화폐를 조폐하는 것은 어떤 가치 증명 수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돈을 5만원짜리를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5만원을 받는 사람은 이 5만원짜리 종이 한 장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구매할 수 있는 가치를 담보하고 포함하고 있다. 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죠. 그죠? 돈을 보고. 그게 신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그런 신뢰를 만드는 것이 어떤 신뢰를 구성하는 신뢰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신뢰비용은 화폐를 찍어내는 것뿐 아니라 각종 증명서를 뭐 낸다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거나 운전면허증을 한다거나 졸업장을 한다거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표창장을 뭐 준다거나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신뢰를 만들어내는 비용.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졸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신뢰 비용이더라는 겁니다. 졸업장을 받았잖아요. 그죠? 졸업장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떤 신뢰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신뢰 비중이 연간 수십조입니다. 연간 수십조의 신뢰 비용. 비용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 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아쉽게도 블록체인은 상용 서비스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오픈넷이고 이걸 코딩에 쓸 거예요. 자, 그래서 풀자율주행은 교통물류 인프라. 스타링크와 같은 것은 글로벌 뭐라고 해야 되나 통신 인프라죠. 통신 인프라고 오픈넷은 이걸 이용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 이런 인프라들을 우리 코딩을 쭉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삼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15개 정도 에피소드로 진행합니다. 이런 참고 영상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기 등등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시가 어떻게 되나요? 반자동시청에서 1교시부터 해서 2교시, 3교시, 4교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교시에서 강의는 25분. 그죠? 25분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엑서사이즈도 있어요. 엑서사이즈가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참고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시리즈들이에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은 관련 영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이 영상에 대한 안내도 수업 시간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25분 만에 이 수업을 대략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복습하거나 예습하는 데 시간은 아마 서너 시간은 투입을 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하루 전체를 투입해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5시간에 쭉 진행을 합니다. 쭉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습하고 복습하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자동화.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용할 도구 등등 설명드렸죠, 방금. 그리고 왜 오픈넷이라는 걸 쓸 것인지 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픈넷이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엘릭스를 25분 만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코딩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그러한 언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만 짤막하게 요약해서 승인합니다. 나머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엘리스는 99%는 같습니다. 99%는 자바 등과 동일합니다. 자바 등과 동일. 다른 1%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1%, 90%는 너무, 99%는 90% 합시다. 90% 너무 또 작다. 95%. 95%는 동일한데 5%가 다르단 말이죠. 다른 5%. 다른 5%를 기존의 개발자들 경험을 대상으로 해서 요약해서 25분 동안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피닉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웹 프레임워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뷰라든가 뭐 장구라든가 파이썬이죠. 파이썬은 장구. 그리고 뭐 많죠. 사이클 JS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JS도 있고 다음에 뭐 대충 생각나는 것들인데 이러한 기존의 웹 프론트 프레임워크 얘네들은 몽땅 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이에요. 타입스크립트 기반. 자. 이제 이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와 비교해서 피닉스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왜 피닉스를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5분 정도에 정리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다뤄본 적이 있다 하고 상정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 수업입니다. 네 번째 수업은 PostgreSQL 이라고 하는 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이죠. 그리고 레디스라고 하는 DB 이것도 마찬가지 25분 정도에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이전에 MySQL을 좀 공부한 적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경험이 있는 개발자를 대상. 그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건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래도 SQL 문법을 좀 본 적이 있는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첫날 오전 수업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첫날 오전에 참 많은 거 하죠. 그다음에 오후부터는 실제 이제 코딩에 들어갑니다. 실제 코딩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오센티케이션과 오소라이제이션 모듈 신원 인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통합한 단일 그것도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무려 글로벌. 무려 글로벌 신원 확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그 신원과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국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신원 확인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있고 등록증, 학생증이라는 것도 있죠. 학생증, 면허증 있고 그리고 뭐 각종 뭐 양식,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뭐 초본이라든가 이런 양식들도 있고 졸업장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성적증명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건강진단서도 있고 진단서 이러한 재반 것들이 신원과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신원 플러스 사실이죠. 사실을 확인하고 플러스 또 증명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증명하는 것들인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자는 거죠. 한국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재반 확인 인프라 수단을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 플러스 나머지 세계에도 다 같이 통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이걸 25분 만에 코딩을 할 겁니다. 25분 만에 할 거예요. 물론 완벽한 것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이걸 기초로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이 시스템들을 코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 영상들도 마찬가지 있고 그다음 책들도 있어요. 참고하는 서적들도 여기도 참고하는 서적들이 있죠. 이 참고하는 서적들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 쭉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6교시에서는 이제 시장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마트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뭐 있나요? 롯데마트도 있고 다음에 CU라는 것도 있고 뭐 GS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등등 있고 도매시장도 있고 수산물시장도 있고 각종 시장들 있죠. 쿠팡도 있네. 제가 저기서는 쿠팡 쿠팡 등등 있는데 11번가도 있네. 11번가. 자, 이러한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 시스템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합한 하나의 그것도
무려 글로벌한 무려 글로벌 그냥 글로벌이 아니라 무려 글로벌한 시장 인프라를 코딩을 합니다. 이것도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지금 링크 그려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링크가 다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 영상과 뭐 등등등등등의 영상들, 책들 참고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 시간, 일곱 번째 시간은 금융 인프라를 또 한번 코딩해 보는 겁니다. 금융 인프라는 기존의 은행들, 기존의 은행이라고 하면 뭐 한국은행도 포함이겠죠.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입니다. 그리고 특수은행은 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런 게 특수은행이잖아요. 산업은행, 중기은행 등등등. 예전에는 외환은행도 특수은행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 이러한 은행들 있죠? 은행들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글로벌한 단일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요게, 다음 번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들 계속 링크가 다 붙을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까지 구성을 하고, 하나가 좀 빠져 있습니다. 교통물류 인프라가 좀 빠져 있어요. 교통물류 인프라가, 좀 이따 넣을게요. 교통 인프라. 빌로. 언제 넣느냐니까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교통물류 인프라. 글로벌 교통물류 인프라인데, 이 교통물류 인프라는 뭐냐니까, 기존의 사람 운전 자동차를 모두 자율주행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가정하죠. 그럴 때 전체 교통을 통과하고 제어할 하나의 중앙 제어 인프라죠. 시스템. 요걸 한번 코딩해 보자는 거죠. 그죠? 요것도 그냥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글로벌 시각에. 아, 우리 무려 글로벌한 개발자들이에요. 하게 코딩을 해 봅니다. 이건 언제 하느냐? 요거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끼워 넣어야겠다. 그죠? 왜냐니까 다 찼단 말일 수 없이. 자,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다음에 택세션. 이제 어떤 세금, 이게 국세청이죠, 그죠? 국세청입니다. 이게 국세청. 반자동 국세청입니다. 반자동. 왜 반자동이, 자동이, 완전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이냐니까, 기존의 국세청이 하고 있는 역할의 99% 정도는 자동화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 정도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냐니까, 세율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요거는 사람이 결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의논하고 토론해서 세율, 어떤 상품에 어떤 거래에 얼마의 세율을 부과할 것인지, 부동산의 과세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사람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다 자동화시키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이번 코딩의 주제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이전에 몇 가지 인프라들을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아홉 번째, 오픈에시 앤 블록체인 모듈, 요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픈에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오픈에시 부분. 자, 요것을 실제 우리가 코드에 넣는 게 아홉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일차 첫 시간이에요. 요걸 이용을 해서, 기록된 데이트의 위변조를 방지할 메커니즘.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의 신뢰 비용을 제로로 수렴할 기술적, 요걸 제시하고 실제 이걸 코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수업 시간에는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걸 다룰 거예요. 공간 웹입니다.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거래가 발생한 시간뿐만 아니라 거래 장소를 특정할 이유를 설명하고 그 방안을 코딩합니다. 요 코딩한 내용이 국세청 모듈에 추가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도 이 수업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하거나 어떤 뭐 결제를 하면은 시간은 딱 나타나요. 시간은 나타나는데 언제 누가 어디서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상호도 나오지만은 그것의 그 상호의 공간적 좌표, GPS 좌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 GPS 좌표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수업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국세청 부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국세청의 99%는 자동화하더라도 1%는 자동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니까 세율입니다. 세율. 그죠? 세율을 결정하는 거고, 세율은 세법, 텍스로라고 얘기하죠. 텍스로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텍스로를 결정할 방안. 그죠? 그것을 우리가 또 코딩할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를 한번 코딩해 보자는 거죠. 너무 거창한데 거창하진 않고냐? 일종의 투표 시스템, 일종의 투표 또는 투자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투표 또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한번 간단하게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건 뭐냐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재무제표라고 표현해요. 재무제표. 근데 재무제표. 거래가 발생하거나 혹은 세금을 내거나 이걸 기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언제 얼마나 세금을 내었는지 다 기록되죠. 기록을 하려면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양식을 또한 자동화하는 방안을 코딩해 보는 게 그게 재무제표 코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뭐 과세라든가 뭐 납세라든가 혹은 국세청에 누가 얼마나 뭐 돈을 냈고 또 환급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화된 양식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코딩한 내용을 한국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 성공적으로 코딩한다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이틀 만에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코딩할 가능성은 무려 거의 제로이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코딩한다면은 이것을 198개 국가에 각각 전파할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만든 것을 쉽게 쓸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18N, 그죠? Internationalization 방안이죠. 그리고 14번째 시간은 우리가 지금 코딩한 이 내용들, 그죠? 이전에 코딩한 내용을 다 사람들이 쓸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쓸수 있으려면 이것을 서비스를 시작해야 되겠죠.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우리가 코딩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그 시스템을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해서 실제로 금융거래도 하고, 실제로 물건도 사고 팔고, 실제로 세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깔아보는 거예요. 그게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한 내용들은 머신러닝 모듈은 안 쓰고 전통적인 코딩 메커니즘만 가지고 코딩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머신러닝이 상당히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 전체 시스템에. 그래서 머신러닝 모듈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그죠? 어떤 부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코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러스트라고 하는 건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마찬가지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부분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주로 할 거는 지금 웹 프로그래밍을 하죠. 웹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텐데 웹 프로그래밍으로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게 있어요. 할수 없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상적으로 동작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웹 프로그래밍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죠? 그 부족한 부분을 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걸로 해서 수업을 마치게 될 겁니다. 해서 이틀간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같이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수업은 완벽하게 자동화하는 완벽하게 동작하는 기존의 국세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국세청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기존의 기술로서 당장 실현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고,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그런 기회를 갖자는 것이 이번 이틀간의 공부의 목표라는 것.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